친구가 소리가 뭐가 됐다고? 컵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 둘, 셋, 하나야. 자, 선생님 위에 쓴 숫자는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개수야. 알겠어? 그래서 C는 그렇지, SK. 여기 벌써 끝냈기 때문에 알고 있지. C는 SK. 그 다음 U는 제우 기억나? 네. 어, 뭔데? 그렇죠. 유는 유, 우, 어. 이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 알겠습니까? 선생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줄 거야, 이거는. 자, 그래, C는 스크인데 여기서는 뭐가 된 거야? 스 된 거야? 크 된 거야? 크 됐죠. 얘가 스 돼볼까, 한번? 그 다음. 그렇죠. 얘는 유는 그러면 유, 우, 어 중에 뭐 됐어요? 어, 그 소리가 뭔데? 어. 그 다음 P는 항상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컵이지. 섭이 아니지. 알겠습니까? 어, 안녕. 오케이. 그래서 제빈아, 이 소리가 뭐였더라? 컵. 쓰는 법은? C. C. 조용히 해. U. P. 그래서 소리가 뭐였다? 컵. 컵. 됐습니까? 그 다음 한 개만 더 해볼게, 제우야. 자, 얘는 소리가 뭐였지? ant. 얘가 ant지, 그치? 그럼 이렇게 들으면서 따라하는 거야. ant. ant. 그럼 얘가 ant 된 이유는 4, 1, 1이지. 자, A는 소리 4개 갖고 있단 말이야. 앞으로 네가 3번만 수업 들으면 A가 무슨 소리 갖고 있는지 외우게 될 거야. A는 뭐? A, 에, 아, 어, 야. 됐습니까?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 대표 소리 2번 아. 힘 빠졌어? 어. A는 그래서 몇 가지 소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뭐다? 그렇게 천천히 하면 안 헤어져. A, 에, 아, 어. 그렇죠. 그 중에서 여기는 뭐가 됐을까? 조용히 해. 오케이. 1번 A 됐어? 오케이. A. 그 다음에 N은 항상 N. T는 항상 T. 그러면 이게 내가 보기 때는 Aint 같은데 이건? Aint. 자, A가 네가 첫 번째 A 됐다고 했는데 A가 A 된 게 아니고 뭐 됐어요? A가 됐죠. A. 됐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안 써 A를. 영어에는 이 이응이 없어. 가짜 이응이라 그래. 영어에선 그래서 받침 이응은 있어 영어에도. 하지만 여기 있는 이응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안 써 선생님은. 이거 없어 영어에는. 으 소리 없어 영어에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는다? ant라고 읽는 거예요. ant.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소리가 뭐였더라? ant. 쓰는 방법은? U? N. 자, 제빈이 가만 보니까 UN병이구나. UN병. N. T. 그렇죠. N, T. 제빈아, 이거 뭐야? B. 이거는? B. 이거는? Q. 이거는? P. 이거는? W. 이거는? N. 어, 오케이. UN병. 얼른 나와야 돼. 네, 오케이. 자, 이렇게 공부해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스펠, 그거 아까 덜 했는 거 있죠? 스펠하고 남아있는 거 위에 보면 스피킹하고 매칭도 있어. 알겠어?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